이거 이 앞에 얘랑? 저희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무슨 사고요? 얘랑. 이 차랑. 꽃말이야?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저 저것만 보고 있었어요. 저걸 사고라고 다시 보세요, 했... 다시. 아니 그건 알고 있었는데 저거는 그냥 뭐 예. 저게 사고라고요? 근데 저게 사고예요? 부딪혔으니까. 아, 와. 그래서 요 차 운전자가 요거 때문에 내 차 찌그러졌다고. 얘랑. 와. 범퍼 갈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선생님 진짜로. 꿀밤 가렵다 꿀밤. 진짜로. 꿀밤 가렵다 꿀밤. 진짜. 하다가 잘 가고 있는데. 어디? 어 누가 오네? 저기 있다 사람. 누가 오네? 어? 어? 누가 오네? 와 어, 달려든다. 어, 어머. 아 어, 이게 뭐야? 쟤 뭐? 저희 뭐? 어, 인사하는 거 아닌가요? 방금 쟤 뭐? 저희 뭐? 어, 자기도 어이가 없나 봐요. 저희 뭐? 성공 못한 거예요 지금. 못 받은 거 같은데? 아니 저 뭐야? 야, 어떻게 저렇게 인사를 하지? 아니 앞차, 앞차는 다시 여기서요. 앞차는? 어 피해갔어요. 멧돼지. 아. 아이고 멧돼지요? 아 이번 거는요 그냥 나랑 부딪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지나갔대요. 그런데 이게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잘 봐주세요. 네. 네. 요 사람을 잘 보세요. 차가 오죠? 어머! 어때요? 다시! 아~ 여기는 요 각도가 요 정도였었는데 어! 이거 더 벌어졌어! 아~ 무조건 내밀었어. 아 일부러 손 내밀었어요? 내밀었어. 저렇게 걷는 건 펭귄 아니고서야 저렇게 걸을 수 없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아긴 3만 원만 줘요. 약값 좀 주세요. 그게 3만 원 줬답니다. 아, 100%네요. 그게 3만 원 주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요 앞에가 우리 가게예요. 처음에는 그 자기가 부딪혔는지 일부러인지 모르잖아요. 3만 원 좀 보냈는데 이 가게 블랙박스 CCTV를 보니까 이건 저 일부러 그런 거야. 저거는 각도상으로 볼 때. 아 근데 그 사람 갔어요. 지나가서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일주일 후에 또 나타나요? 그 사람이 걸로 지나가는 거야. 또! 우와. 또 지나갔어. 그래서 어허 저 사람 그래갖고 선생님 잠깐만요. 그래가 이거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안 했어요. 경찰에 신고 안 하면 제가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는 걸 누가 얘기해 줬어요. 어 선생님 어이구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냥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 경찰에 와서 딱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거 뭐 빼박이네. 빼박 그죠? 빼박. 자 결과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이번 사고 네, 경찰에서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보행자가 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을 내놓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수사관께서 갖고 계시다가 저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되돌려줬군요. 경찰에서 저거 자해 공갈로 네, 검찰에 넘겼는데요. 액수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되돌려 점 감안해서 기소유예로 끝났다. 저런 경각심 줘야 돼요. 경각심 줘야 돼요. 왜냐면 네네. 너무 잘하셨네요. 계속 할 거예요. 지나쳐가면 내가 얘기했잖아. 어디 가서도 이게 통하는구나. 맞아. 그러면 저와 같이 이거 내가 당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증거 확보해야죠. 증거 확보 어떻게? CCTV나 블랙박스. 다른 차 블랙박스. 아 그런 거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마이너스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쳐서 아프다고 그러는데 근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면 아니 저런 좁은 길에서는 조심해서 가야 되잖아요. 왜 그러지 않았느냐는 취지에서 자동차를 가해자로 봐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가 될 수도 있어요. 억울하다, 그래서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누가 나올까요? 심상치 않은데? 저기에 뭐가 오지? 오토바이? 오토바이. 뭐야? 이게 뭐지요? 일부러 갔는데? 다시. 뭐지? 사람이 오토바이를. 사람 여기. 여기 뭐지? 아 취하셨다. 여기 있던 사람이. 취했어. 야 여기 있던 사람이. 어? 비틀비틀. 뛰어서. 아이고.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야 이게? 뭐지? 어떠세요? 이번 사고 누가 잘못했어요? 사람. 저 여자분. 사고 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 거의 무슨 저기 미식축구하듯이 들이받는데. 네. 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오토바이 피할 수 없었어요. 아니면은 전 남자친구였나? 그러니까. 열받아서 그러니까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잘 걸렸다 이거. 잘 걸렸다. 너 씨 어디 도망가, 그지? 약간 이렇게. 어. 만일 저희가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길에 오토바이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렇다면 오토바이 잘못이라 하겠지만 지금은 오토바이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런데 저 여성분이요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어? 경찰에 신고하고 어떻게 처리가 됐죠? 그랬더니 아이고 210만 원 주고 합의를 했대요. 어? 210만 원. 누가 줬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왜? 근데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무런 보험도 없는 좀 불리한 입장이라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거는 법원에 갔어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됐을 그런 사고인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억울하기도 한데 전 저 여성분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본인이 잘못한 행동을 거기다가 돈을 요구한다는 게 너무 화가 너무 나요. 어이가 없는데요. 저거는. 억울해요. 누구신지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로.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과연 어떤 사고일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저기 그거 자전거 보인다. 자전거 보여요? 자전거 아니고 오토바이인가? 오토바이 아니고. 야 이거 멈춰 그치? 전동 킥보드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보세요. 자 여기에 혹시에 대비해서 받더라면 그죠? 네네. 예. 근데 전동 킥보드도 좀 잘못은 있어요. 마치 다 내 도로이냥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건너갔거든요. 서로가 서로 부주의했네요. 맞아요. 둘 다 멈출 줄 알았나 보다. 자 숏박스 세 번째는 어떤 영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비 오는 날이야. 비 오는 날 너무 싫어. 골목이 또 싫어. 예. 누가 티나 하고 너무 싫어.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비 올 때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우산 없는 사람들이 막 뛰지요. 막 뛰고 맞아요. 막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감속 운전 또 해야 되잖아요. 이분 초보 운전자래요. 초보 운전이에요. 초보 운전은 비 오는 날이 여성분이세요. 와 불안하다. 좁다 그리고 뭐 길이 좀. 천천히 갑니다. 아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 아저씨는 옆으로 비켜줬죠. 저 젊은 사람 옵니다. 젊은 사람. 어? 지나갔어. 어? 젊은 사람이? 왜? 달려와요? 어머 무서워. 와서. 왜? 뭐라 그럴까? 들어보세요. 힘드세요? 아니 좀 미안합니다. 얘기라도 좀 하셔야 뭐를? 저도 미쳤어요? 예. 아니 못 봤어요. 죄송해요. 아니 진짜 미쳤어요. 차는 이제 하도록 가시겠어요? 어? 네? 차는 이제 하도록 가시겠어요? 아 네. 어? 뭐야? 여기서 당신 부딪히 왜 그냥 가느냐? 그래서 손등 뻘건 거 보이면서 그러면서 약값이나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약값이요? 아 그럼 서로 전화번호 교환하시죠. 그랬더니 아이 왜 제가 나중에 또 뺑소니라고 신고할까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경찰에 신고 안 할 거예요. 아 못 믿겠으면 내가 말하고 녹음하세요. 어 아, 그래도 이건 뭔가 제가 이거 좀 뭐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 저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예. 네. 근데 뭐가 없어. 증거 없어. 이때 뭘 봐야 돼요? 소리. 백박 소리. CCTV. 백박 소리. 저 파란색 차. CCTV. 파란색 차. 제가 그래서 혹시 CCTV나 다른 차 영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역시. 정이 살아있죠. 자, 저 흰차 오죠? 네, 저 차요. 저 남자 잘 보세요. 혹시 부딪힐 수 없는데? 멀어요. 뭐야? 가깝지도 않고? 어머! 미친 사람이네. 뭐 양아치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야 무슨 바짝도 아니고 아니, 이게 뭐예요? 몇 메타? 몇 메타? 1.5 메타. 거의 한 1미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과연 몇 메타 거리에서 지나갔는지. 자 여기에서 이야 이건 뭐 아니 저 앞에 아저씨가 그랬다면 이해를 한다. 이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연기자다 연기자. 근데 이 사람은 친사 공개해야 돼요 진짜로. 아니 뭐시 나한테 그래요? 내가 무슨 저 사람 가족도 아니고. 와 너무 나빴다 진짜. 예. 그런 곳에서 양쪽 다 큰 차였었대요. 양쪽 다 큰 차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 열고 겨우 나왔대요. 그래서 못 들어가죠. 이제 승질이 났어요. 어? 승질이 나고 어떻게 보세요? 이분께서 주차장 싸움 엄청 많이 해주세요. 이분께서 차는 거 아니에요? 자 오더니
바로 살 것 같은데? 참으셔야 되는데. 백밀러 깨나 보다. 참으셔야 되는데. 얻으니? 친구야, 뭐야. 어, 발로 차네. 그래, 발로 차죠. 화가 났어. 저러면 풀리나? 발로 한번 쳤어요. 그 충돌 감지 센서 그런 것 때문에 또 다 녹화가 됐나 보다. 되게 소심하게 바퀴를 한번 툭 긁네요. 근데 바퀴를 쳤으면 표도 안 날 거잖아요. 범퍼 쳤다. 근데 범퍼요? 살짝 찌그러졌대요. 아이고. 찌그러졌대요? 범퍼 쳤어요. 네. 왜 그랬대? 범퍼를 쳤어요? 세게 차지도 않았죠. 저 차를 뻥 찬 거. 재물손괴.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손괴죄예요. 재물손괴죄예요. 네. 손괴죄로 벌금 얼마일까요? 아, 벌금? 이런 써보세요. 않을 것 같아. 벌금. 자, 정답이 있을까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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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30만 원? 정답 공개합니다. 네. 15만 원으로. 30만 원. 오, 30만 원. 와, 벌금 30만 원 나왔어요? 꽤 많이 나온다. 예. 오,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런 걸로도 30만 원. 근데 재무송계 미수죄로. 네, 그러니까 끝내고. 살짝 좀 흠집만 난 정도고. 꽤 오래 30만 원 꽤 많이 나네. 그러니까 진짜. 좀 화나더라도 남의 차 발로 차면 안 되겠죠. 네. 저런 상황에서 문콕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아, 네. 아침에 나갔는데 문이 푹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좁으니까 열다가 푹 하고 가거든요. 예. 찍힌 거, 긁고 이런. 저 이거 되게 많이 주차장에서 화나서. 어, 그거 삑 긁고 지나가면 그게 바로 재물손괴죠? 네. 아까 발로 뻥 찼는데 30만 원이었죠? 네. 삑 긁으면 그거 얼마 되겠어, 벌금? 100만 원쯤 나오겠네. 어, 몇백만 원 나올 수 있죠. 와, 진짜요? 네. 오토바이 가는데요? 저 사람. 불법 주차. 저 뒤에, 저 뒤에. 저기? 어? 뭐 했어요? 뭐야? 뭐야? 지금 뭐예요? 장난이에요? 뭐 했어요? 차에 들려든 거 같아요. 다시 한번. 다시. 사람이 올라탔어요. 여기 건너가는 사람 말고 네, 저 뒤에서 어떤 남자가 뛰잖아요. 뛰어가고 자동차 오는데 쫓아가고 어떻게 하는지 다시 보세요. 자, 저 뒤 남자. 남자. 뛰어서 올라타요. 뭐야? 자해공갈당. 차를 멈추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차. 아니, 자해공갈당 같아. 아니.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다음에? 조나단. 욕 먹었을 것 같아요. 예. 겁나게. 자, 다른 분. 겁나게. 다른 분. 그냥 자해공갈단이에요. 그래서 블박 오토바이가 이 블랙박스를 차주한테 넘겨서 자해공갈 증거를 아니에요. 예. 저 사람한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토바이스면 혹시 그 배달 가시는 길일 수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가다가 당신 때문에 내가 배달을 못 갔다. 아니, 거기서 사고 났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조나단, 실망했어. 물 마실 시간이야. 조나단이 근접하고 있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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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물 안 마셔도 되겠다. 네. 과연? 그 다음에 음식 받나? 뭐야? 이 사람 여기서? 자해공갈단 맞다니까. 이거는 상상도 못했네. 예. 예,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내리는 거예요? 예, 막고 있어요 지금. 오토바이 운전자가요? 네, 막 때려요. 강도야? 오토바이 지금 저 운전자 막 때려. 예. 미쳤나? 근데 새 오토바이라서 이거 놓으면 오토바이 방식 막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때리고 도망갔어요. 잡을 수 있나 그 사람? 다행히 경찰에서 누군지. 잡아야죠. 네, 확인이 됐답니다. 다행이다. 왜 그랬대요? 누구세요? 왜 저래? 왜 그랬는 몰라요. 지금 조사 중이에요. 아니 저런 아니다. 행동을 할 정당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절대 없죠. 이유가 없죠. 이게 묻지마 범죄라고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그냥 막 이웃 때리고 찌르고 막. 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왜 남의 차에 뛰어 올라오고 또 왜 남의 오토바이한테 달려와서 오토바이랑 부딪히고 그리고 막 이분은요 가다가 버스를 향해서 누가 뛰면요 나한테 오를 줄까 너무 겁이 난대. 트라우마 생기는 거지. 참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저 지금 이 영상은 이해가 안 돼. 진짜로 난 너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2주 진단, 다행히 진단이 2주만 나왔다는데요. 대단하다. 폭행에서 다쳤으면 진단서에서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상해죄 그리고 오토바이도 망가지고 그래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지금 조사 중이라는데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어이가 없습니다. 돈도 없을 수도 네. 있지. 자, 2014년 새벽 5시경인데요. 상황을 실천하며 희망을 열어가는 저희 KBC마 FM은 잘 가고 있습니다. 바르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건전한 지원분들을 찾아주고 술 취소? 술 취소? 취했네, 취했어. 벤친 줄 아시나 봐. 수호, 근데 남자, 수호. 남자 싸운다. 예. 어, 남의 차 앞에서 싸워. 네. 위험해. 오히려. 그랬더니 너 음주 같은데? 오히려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 신고할까요? 신고할까요? 네. 오히려 자기가 신고하겠대, 자기가. 저분이 신고하라고. 신고하라고. 싸울 때는 막 서로 싸우더니 인제는 둘이 같은 편 돼갖고 불박처럼 이제 빼빼빼빼 그런 거예요. 경찰이 신고했더니 도망갔어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났네. 경찰이 출동했어요. 돌다가 잡았어요. 우와. 네. 또 취해갖고 싸우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훈방 조치했어요. 예예. 예. 진짜 경찰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는 주차금. 어 내가 맞췄네 선생님. 주차금. 어 내가 맞췄네 선생님. 에? 뭘요? 뭘요? 일요일 그저저저 주차. 건물 없는데? 이중주차 없는데? 퀴즈 아니에요. 이중주차. 아니 그냥 기분 좋아서 얘기한 거지. 어, 아닌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죠? 네. 오늘 많이 맞히네 진짜. 선물 아닌 거는. 예. 여기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 아. 여기 뭐 차를 빼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차를? 밀어야죠. 밀어야 되겠죠. 밀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밀다가? 가는 거 아니야? 밀다가. 아니면 밀다가 아, 저 앞에 주차금지? 어? 밀다가? 저 발 아, 밀려 차가 밀리네? 예. 그럼 또 오토바이 운전자 같죠? 헬멧 쓴 거 보니까? 다시 못 보셨어요? 사고 났어요, 금방. 네? 에? 사고 났어요, 금방. 네? 에? 안 보였는데? 안 보였어요? 네. 다시 무슨 사고? 아, 저서 밀어요. 무슨 사고라? 이거 이 앞에 얘랑? 저희 저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무슨 사고요? 얘랑. 이 차랑 꽃말이야?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저 저것만 보고 있었어요. 저걸 사고라고 다시 보세요. 다시. 아니 그건 알고 있었는데 저거는 그냥 뭐 예. 저게 사고라고요? 근데 저게 사고예요. 부딪혔으니까. 아, 와. 그래서 요 차 운전자가 요거 때문에 내 차 찌그러졌다고 얘랑 범퍼 갈아달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진짜 진짜로. 꿀밤 그랬다 꿀밤. 진짜. 진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박연아 갔다 와라 저 아파트. 아, 나 진짜 꿀밤 마렸다. 어딥니까? 저렇게 세우는 거. 저렇게 세우는 거 자체도 불법이야. 꿀밤 화장이네. 불법이라기보다는 차를 세울 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좁은 데서는 저렇게 이중 주차를 하죠. 저거 얼만큼 망가졌을까요? 만약에 좀 긁혔다 하더라도. 조금 긁힌 정도? 아니, 긁히지도 않았어. 차가 긁히면 차가 아니에요. 맞아. 네, 그렇죠. 너무했다. 어? 뭐? 어디? 손가락 빨간 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약간 때 묻었네 여기. 에? 여기 닦으면 되지 않나? 여기. 어디요? 저 세차를 봐야 돼. 그 부분이 제일 깨끗한데요? 아, 진짜? 아니 진짜 침발르면 없어질 것 같아요. 침발르면 없어져요? 네. 저 물티슈로 이렇게 해도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닦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좀 너무하시네. 와. 차를 너무 아끼는 사람이면 에이, 이거는 그래도 아니 저 정도는 뭐 같이 살다 보고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래서 수리비가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어, 그 얘기 없고 하여튼 책임지라 그런다는데 뭘 책임져요? 뭐 결혼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을까요? 소송 걸라고 그러세요. 아, 그치. 어차피 소송 뭐 안 거니까. 아, 소송 거세요 이럴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비 330만 원 기본적으로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그냥 소송 거세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연락이 없대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사주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아, 저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밀 때도 뭐 그분의 뭐가 입장에서. 없나 잘 보고 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분도 그냥 확 밀기보다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씨 가방 사진 찍자. 이미 꽉 찼다. 이미 여기 나온다. 지금 아, 앞에? 와. 잠깐만. 그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 뭔가. 이렇게 네. 되고 내렸어요? 네. 진짜 사람 빼고 게 아니야. 자. 아, 문 연다. 뒷문. 그렇게 그래, 내렸으면 다 가면 아니, 되죠? 이건 내 터링 케이크 집인데. 진짜 안 봐? 그거 어때요?
근데 이런 레스토링 케이크 집인데. 아니 뒤에서 오고 있는데 이거를. 아니 이해가 안 된다. 저 먼저 내린 사람이 잠깐. 그렇지. 마무리 내린 다음에 그다음으로 내리게 되지 않나? 그렇죠. 차차 내리게 하는 거. 저 이해가 안 된다 저거. 너무 부주의했다. 잘못 있나요 없나요? 와 이거는 있어요. 불박자 잘못 없어요. 잘못 없어요. 네. 어 나 지금 고구마 삼킨 것 같아 지금. 와 이거 상대 측에서요 얼마를 요구한다고요? 6대4요? 6대4? 60대 40. 자기네가 60. 60. 자기네 60, 불박자 40 얘기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해요. 저거 불박자는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야, 이거 이건 100대 빵이야 옳겠죠? 네. 그쵸. 이럴 때도 뭐 불박자한테도 20번 잘못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 네. 말도 안 되지. 그렇죠. 학년 씨 이런 일 당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고소할 거예요. 어디다? 고소해. 이거는 비용 많이 나와도 하나 사면 되겠다. 하나 사면 되겠다. 고소를 좋아하더라고. 20제로. 와. 문제는 저런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 저 사건. 저런 걸 막기 위해서 주차 공간이 좁다는 게 문제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저 두 분이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있죠. 그죠. 주차장.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 아유, 이웃끼리 그냥 좋게 좋게. 이사 갈 거 아니면은 그냥 참아야죠. 서로 불편을 조금씩 양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